나가서 어떻게 오셨어요? 라고 여쭤보니까 기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예. 복지과에 좀 전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 그러시면 복지과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올라가셔서 직접 기부하시면 될 것 같다. 이제 할머니께서는 이제 심부름을 왔다 나는 심부름은 절대 아니시죠. 네. 본인이 직접 오신 것 같습니다. 네. 봉투가 깨끗한 봉투도 아니고 막 구겨져 있고 막 풀칠도 되어 있고 그거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아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풀칠까지 해서 기부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만이라도 그렇게 이런 시국에 가지고 계신다는 게 너무 좀 감동이었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.